전기자극 신경 치료 과연 네. 어떻게 하는 건지 무엇인지 네. 설명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전기자극 신경 치료라는 건 좀 새로운 개념이에요. 새로운 치료법이고 그런데 이건 전압이 높아요. 고전압을 이용해서 전류 들어가는 건 미세 전류라서 아주 미약한 전류로 해서 세포를 일깨워주고 충전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전을 시켜준다. 그러면은 전기자극의 기능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전기자극은 이제 림프 찌꺼기를 분해시켜줌으로써 절연작용을 없애고 그리고 우리가 진단할 때 전기 마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나쁜 대문은 지지직 지지직 소리가 나요. 근데 정상인단은 전기를 빨아들이지 않는 전인 현상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서 여긴 정상인된 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 대도 안 아파요. 근데 나쁜 데 되면 그래. 거기 왜냐면 전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전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꽉 찼으니까 아픈가요? 얘네들은 꽉 찼으니까 여긴 전기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여긴 아픈 데는 전기가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네. 방전. 여기서 전기 들어가면 찌릿하고 아프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 림프 찌꺼기가 분해가 되면서 전기 소통이 되고 세포막이 충전해서 이게 콘덴서 역할을 해요. 축전지 역할을 해요. 세포막이. 거기에 이제 전기 꽉 차면 미토콘드리아가 막 열심히 이제 전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미토콘드리아의 그 밀도가 가장 많은 데가 눈 망막 세포예요. 우리 몸에서 있는 망막 세포는 계속 24시간 눈 떠 있을 때는 그 이 모든 거를 정보를 해석해서 뇌로 보내주는데 눈이 침침할 때 여기다 딱 1분 동안 되면 눈이 확 환해지고 밝아져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가장 많은 눈 세포가 가장 반응이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소화기 쪽도 네네. 굉장히 급성으로 체했을 때 딱 되면 체한 게 쫙 풀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깨 통증, 그다음에 목 디스크 뭐 이런 것도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충전시켜 주면은 한 번에 모든 것이 충전은 안 되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세포가 활성화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눈이 가장 빨라요. 네, 눈이 환해져요. 이렇게 딱 뚜렷하게 보이고 그래요. 재밌어요. 눈이 심심하신 어르신들 많으실 텐데 네, 눈이 이제 가장 효과가 빠르다라고 말씀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통증의 이 유발점을 찾을 때도 네. 전기를 대서 아픈 곳이 이제 전기가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전기자극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 통증이 어떻게 조금 개선이 됐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치료 사례 한번 사진과 함께 설명 들어볼까요? 네, 치료 사례는 뭐 이제 개인적인 차이도 많고 그러는데요. 저분 같은 경우도 10군데 이상 다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인데 그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거기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서 피부가 그 징그러워서 제가 사진을 안 올렸는데 피부가 괴사가 되고 썩고 진물이 나는 상태로 오셨어요. 59세. 네. 그래서 그거를 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피부가 재생이 됐던 사례죠. 이분이 뭐 이제 성공 사례입니다. 어? 색깔이 다른 사진이. 네. 빨간 게 이제 염증이 있는 건데요. 이제 빨간 게 없어진 게 좋아진 거죠. 정상으로 된 거죠. 네. 그러면 혹시 지금 59세 이 환자분은 네. 이 전기자극 통증 치료를 몇 회 정도나 받으셨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뭐 한 10회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그렇게 해서 좋아지신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두 달 반 정도 치료를 받으셨던 사례고 다음 사례는 이제 80대 남성분이시네요. 이분은 조금 지금 쉽지 않은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바람만 스쳐도 아픈 게 대상포진 후유증이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 후유증은 완치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균이 신경으로 들어가서 침투를 해갖고 그냥 끝나고 물집만 잡히고 끝나면 될 텐데 면역이 떨어져 있을 때 대상포진 후유증은 보통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7순이 넘어서 오세요. 면역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확 퍼져서 신경으로 들어가서 신경을 오그려서 완전히 위축이 돼버려요. 신경 자체가 변성이 일어나면 중풍 치료하는 것처럼 어려워요. 중풍이 완전 회복이 안 되죠. 평생 불구로 사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상포진은 띠 모양으로 수포가 생겼는데 그 바이러스들이 그 띠에 있는 신경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갉아먹는 건 아니지만 신경이 위축이 돼갖고 신경 기능이 없어지는 거를 살리는 게 굉장히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치료 전에 통증이 있는 데는 저렇게 그 체열 검사에서 빨갛게 나타나거든요. 치료 직후에 빨간 게 많이 없어진 걸 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면
그래도 대상포진 그 통증이 후유증 통증이 상당히 심각하게 아파요. 그래서 진통제 보통 약물 중독이 돼서 오시거든요. 네. 근데 약물을 끊고도 지낼 수 있고 통증도 아주 서서히 조금씩 줄어들게 해드릴 수까지는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 부분에 두통이나 이런 말도 게 심하신가 봐요. 네. 이 대상포진이 이 안면 쪽으로 신경을 침범한 경우죠. 네. 네. 이제 고통, 말못할 고통이라고 불리는 대상포진과 대상포진의 후유증까지 정기자극 치료로 이제 치료가 된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통증도 뭐 1년의 통증이 있고 5년이 있고 10년이 있고 정말 네. 오래된 통증이 있을 맞습니다. 텐데 네, 네. 이런 이제 통증들에 따라서 정기자극 치료를 얼마나 받으셔야지 좀 호전이 네.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 뭐 전기 통증이 생겼을 때는 급성 통증일 때는 림프 슬러지 양이 적어요. 림프 찌꺼기의 양이 적으니까 빨리 분해가 되고 쉽게 치료가 되고 단기간에 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만성 통증. 자, 1년 아픈 사람하고 10년 아팠던 사람 틀리죠. 다르죠. 근데 1년 아팠던 사람 한 10년 아팠던 분은 10년 아팠던 분은 여기 좋다 그러면 이 병원도 가보고 저기 좋다 그러면 저 병원도 가보고 또 뭐 쑥뜸이 좋다 그러면 쑥뜸 떠보고 이 병원 저 병원 민간요법 뭐 다 해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치료법이 확실하게 몸에 해롭지 않고 좋은 치료법만 치료받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뼈 주사는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열 번 이상 맞으셨을 거고 스테로이드는 주사를 놓는 순간에 신경의 전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기 흐름을 방해를 해버려서 못 느끼게 하는 거지 이 자체를 치료해 주는 건 아니에요. 진통 소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가나 99%는 다 스테로이드를 써요. 저도 그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던 의사고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쓰는 순간 진통 소염 효과가 딱 금방 없어지니까 5분 만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명의 소리를 듣기 쉬우니까 모든 병원에서 많이 기본적으로 쓰는 게 스테로이드. 피부과도 마찬가지. 스테로이드 연고로 하면은 뭐 피부 그죠. 변화가 없어. 네. 피부가 살짝 좋아지는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치료하는 건 누가 치료하냐면 스스로 세포 스스로 치료하는 거예요. 자연치유인가요? 그렇죠. 그거를 스테로이드가 치료해 주는 건 아닌데 스테로이드 중독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만성병, 특히 자가면역 질환은 스테로이드 없으면 치료할 게 없어요. 병원에서 대학병원이고 뭐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스테로이드는 스스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뇌에서 느끼지 못하게 진통 소염만 해주는 거지 근본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치료는 뭐냐면 세포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세포를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스스로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 돈이라는 건 제가 배터리가.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네. 세포로 봐서 돈은 전기예요. 네. 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바깥에서 전기를 쭉 누르면 미토콘드리아가 쉬었다가 힘을 내요, 얘네들이. 그리고 영에 이제 바깥에서 전기를 누르면 소통이 원활해지니까 막 공급 물자가 들어와요. 막 영양소가 막 들어오면 이제 이제는 살만하네. 그럼 내가 힘을 내서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세포 스스로가 자기를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작용이 없이 좋은 치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전기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되진 않고 그리고 너무 강력하게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 의학적으로 식품 식약처에서 딱 안전선으로 딱 해서 한 거는 그 기계들은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충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만성 10년 되신 분들은 더 오래 치료해야 돼. 왜? 림프 찌꺼기가 아주 굳어갖고 돌처럼 굳은 게 석회화예요. 그래서 이거 들어보셨죠? 석회성 네, 건염. 네. 그것도 깨트려지면서 녹아서 없어져요. 림프 찌꺼기가 굳은 거네요. 아, 굳고 굳어갖고선 돌이 된 거예요. 석회화가. 근데 그것도 녹아서 없어져요. 반복 치료 오래 하면. 예. 우선은 이제 정기자극 통증 치료 기간을 생각하실 때 내가 급성으로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치료가 될 확률이 높고 네. 만성이고 치료를 좀 다양하게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치료 기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복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하지정맥류 그리고 만성 통증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핵심 치료법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와 만성통증 치료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당연히 중요하겠죠. 정기자극신경치료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요. 걷기나 조깅으로 하지정맥류를 예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혈관경화요법 등 단계별로 치료가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정맥류 만성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심연기 원장님께서 무료로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의 이제 궁금증 저희가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 전화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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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가 좀 지금 불편하실까요? 저는요, 이렇게 오래도록 앉아있으면은 네. 저기 이 이제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은 이 허벅지가 네. 굉장히 뻐근해요. 허벅지가 뻐근하시고요. 또 예, 이 왼쪽 이 다리가 구부러질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안 구부러지고요. 예, 네. 그래서 그냥 한의원에도 다녀보고 예약도 받아보고 병원에도 가봤는데 우선 뭐 무릎을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선 약물 써보자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데 네. 그 지금 선생님이 아까 도중에 말씀하시는데 이 좌골로 인해서 이게 그런 것 같아서 선생님 말씀이 저 아픈 거고 꼭 맞아요. 아, 네네. 그래서 네. 선생님 계신 병원을 찾아가 뵈려고요. 방송 네. 중에는 이제 곤란하고요. 네, 우선은 일단, 네, 시청자분의 네. 좀 이렇게 질환이 어떤 네, 정도 네, 증상인지 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75살이에요. 아이고, 젊으시네. 자, 이제 100세를 사시려면 앞으로 25년, 그죠? 25년 동안 네.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네. 요새 75세는 이렇게 노인이라고 안 그러고 젊은 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75년 동안 쓰셨기 때문에 그 세포 자체가 75년이 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 세포 네. 속에는 찌꺼기가 많이 차여 있을 거예요. 75년 되면. 그래서 75년 되면 여기저기 안 쑤신 데가 없어요. 조금씩 다 쑤시고 그리고 옛날에 젊었을 때는 달리기도 잘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성질도 나고 아우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한 미모하고 막 뛰었는데 그거 못하겠어. 왜 그렇지? 아이고 나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아무리 나이 들었어도 그렇지. 이건 너무 안 좋아. 그러신 분들 들이 많아요. 허리도 아파. 허리, 다리, 무릎, 머리 다 안 쑤시는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뭐냐 하면 연세가 드시면은 전기가 젊은 사람은 이렇게 충전이 됐어요. 이렇게 충전이 돼 있는데 자, 5학년이 됐어. 그러니까 조금 줄어. 근데 4학년이 아이고 6학년. 6학년이 되니까 더 줄어. 근데 7학년이 되니까 더 줄어. 8학년이 되니까 더 줄어. 저희 병원에 98세 되신 분이 오셨는데 세상에 지팽이 짚고 그거 이거 끄시는 거. 끄는 네. 거.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뭐 그걸 네. 끌고 오셨어요? 근데 10번 치료받고서 나 저거 보행기를 놓으셨어요. 보행기 필요 없어. 딱 그러고 이렇게 오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어머니 뭐냐면 자, 75세면은 이제 앞으로 25년 보통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선생님. 예. 선생님, 저는 세란병원에서 서대문에 네, 어머님 이제 병원명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네네, 되고요. 네. 네. 받으셨던 치료만 설명을 해 어느 병원에서 됩니다. 네. 세란병원에서 허리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예, 그런데 네. 그래서 어떻게 거기를 한번 갈까 그러던 중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선생님 네. 말씀을 듣고 내가 선생님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네, 네. 어머니 우선은 저희가 이제 방송 중이니까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 네, 이제 어느 병원을 이제 저거 하시면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저도 제 병원 이름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허벅지가 이제 땡기고 그러면은 이제 모 병원에서 허리 시술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허리에 이 척추가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이 신경에서 쭉 이게 모아져 갖고 좌골신경이 돼 갖고 좌골신경이 다리 쪽으로 해 갖고 허벅지도 관계를 하고 무릎도 관계하고 발도 관계하고 근육 장단지도 관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허리서부터 그러니까 사령부부터 쭉 보고 그다음에 힙부도 보고 다리도 보면은 거기 전기 반응이 나오면 그거를 전기 충전으로 해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세포를 충전함으로 해서 활력이 돋아오기 때문에 통증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허리도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건 좀 새로운 치료 접근법이니까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는 네. 시청자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제 수술 치료를 받으셨다고 받으셨죠. 하셨지만 그 뒤에도 증상이 완화가 되지 네, 않으셨기 네, 때문에 네. 정기자극 치료를 받아보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을 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혹시 네, 시청자분 네, 네. 63세고요. 아, 네, 네. 한 달, 네. 네, 한 달 전에 네. 갑자기 이제 공원을 걷다가 저녁에 집에 왔는데 아침부터 갑자기 다리 오른쪽 허벅지가 네. 땡기면서 걸음이 안 걸어지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동네 근처 병원에 갔더니 네. 그냥 무릎 사진만 찍고 네. 아무 이상 없다고 이상이 없다. 뭐, 네, 이상은 없다고 네. 그래서 그냥 진통제 주사를 이제 엉덩이를 네. 한 번 주고 이제 약 진통제 약을 한 일씩 줘줘서 네. 그걸 먹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또 이제 전염과를 가고 싶어서 동네 전염과를 어저께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허리 좀 찍어보더니 협착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조회를 제가 해봤는데. 네. 협착증은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예, 네, 네. 네, 그래서, 아, 고민이 돼서 지금 네. 운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정리해주신 내용까지 저희 선생님께 이제 좀 설명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저기 뭐 한 그 걸음걸이 걷다가 좀 주저앉으시거나 그러시기도 하나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보행을 이렇게 남편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발을 디디면 이제 허벅지인 데가 땡기니까. 아, 허벅지는 땡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다리는 다시 천천히 네, 걷고 네, 다니는데요. 네, 네, 네. 오른쪽만 네. 땡기신다 그랬죠? 아까요. 오른쪽, 네, 네. 오른쪽. 그러면은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파행성 보행이라고 그래갖고 걷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거 생기시기엔 아직 젊으세요. 63세면. 그래서 이제 보통 70대 중반 이후에 많이 생기시는데 그건 뭐 나이하고는 큰 상관은 없지만 보통 그렇다는 거고요. 협착증보다는 제가 보기엔 디스크 쪽이 아닐까. 뭐 이제 MRI 소견도 좀 보고 그래야 되지만은 그 오른쪽 한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좌골 신경통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허리 디스크인지 좌골 신경통인지 아니면 허리 디스크나 좌골 신경통이 아니면 단순한 근육통일 수도 있고요. 아.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면 조금 아프거든요. 근데 보통 그것도 한번 저거 하면 2주일 정도 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협착이나 디스크나 뭐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면 되고 진통제를 먹어서 조금 덜 느끼는 건 이 뇌에서 통증만 못 느끼게 하는 거지 근본 치료는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한번 뭐 전기 자극 진단도 받아보시고 치료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심영기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네. 적절하게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